따라 왔어야 되는데 나만 믿고 따라와. 우와 언니 이거 보세요. 여기가 아바타 모티브. 진짜 시원해. 퍼포먼스까지 완벽해. 우와 가자. 낙바지 여름 휴가를 주제로 여행을 다녀오신 여행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진짜 뭐 고래상으로 어마어마했죠. 네, 예. 고래상화 셌어요. 아,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가야 되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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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남이 투어로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고래상화부터 해가지고. 저 진짜로 휴가 때 세부로 가려고. 또? 예. 네. 네.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오나미 씨한테 정말 고마운 게 네. 집에만 있던 이수경 씨의 네.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고. 맞아. 그거 진짜 잘한 거야. 그러니까. 네. 이수경 씨 이제 먼저 여행 좀 가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아요? 집 말고. 안방 뭐 옷방 이런 거 말고. 저희 집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술 좋아하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축제들 많이 하잖아요. 시즌별로 9월에는 뭐 독일의 맥주 축제. 아, 오토페스트. 네, 야. 그런 거 있으니까 가도 재밌을 맥주, 것 같아요. 가보고 싶어요. 이수경 씨 마음 편하게 맥주 드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아, 저 근데 맥주는 많이 못 먹어요. 그럼 독주? 네. 여기야, 여기. 중국을 가셔야 돼요. 네. 네. 가야죠, 가야죠. 만약에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꼬량주 축제 해요? 꼬량주 축제 해요? 꼬량주 축제. 거기는 매년 꼬량주 축제 하면은 다 기어다닐걸요? 그리고 오늘도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실 100분의 네. 판정단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9월에 휴가 좀 길게 쓸 수 있다면 우리 네. 어디 갈까요? 전문가인 우리 레연 씨가 좀 전문가 되셨어요. 네.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는데 네. 항상 긴 여행을 좀 많이 가요. 저는 이렇게 짧은 여행은 이번이 진짜? 거의 처음이었고 네. 한번 여행 가면 이제 13개월 간 적이 있어요. 13개월? 그건 여행이 아니라 그냥 13개월이요? 2주 아니에요? 2주? 와. 어디요? 어디요? 유럽? 북미 일주할 때. 와, 거의 이민인데. 북미 일주할 이번 때 여행 계속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13개월. 한국에 가끔 오세요? 아니에요. 13개월. 자, 보통 여름 휴가로 가면 어느 정도 있다고 오세요? 3, 40일. 근데 여름은 좀 짧게 가는데 겨울에는 제가 겨울 추우는 추해서 프리랜서가 가능한데. 특별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하나 추천해 주시다면. 저는 여행지 만약에 어디가 최고 좋았어라고 저한테 꼽으라고 하면 네. 전 언제나 캐나다 로키 산맥을 꼽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캐나다 로키 산맥을 꼽는데 그거의 미니어처가 스산에 있는 구체구랑 황룡이에요. 그거 색깔 다른 그 네. 그 인터넷에서 네. 엄청 유명한데요. 너무 아름다워. 진짜 너무 아름다워. 어쨌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파타에 김민규 씨가 있었고 필리핀에 산다라박이 있었다면 중국에는 우리 강렬 씨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네. 게 청두라고 있잖아요. 네. 청도는 우리가 갔다 왔거든요. 청도랑 청두랑 뭐 다른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면 발음이 다른 똑같은 지금 이제 네. 지명을 옛날에 북경이라고 했는데 지금 베이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도는 지금의 칭다오예요. 아. 칭다오가 청도고 그리고 청두는 청두. 네. 글자로는 성도예요. 성도. 근데 네. 발음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정도 청두가 멋있어, 된 거예요. 멋있어. 아, 벌써 말했어. 벌써 말했어. 청두 자체가 이미 중국어 발음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 정도. 아유, 배워가는 재미도 있긴 하네요. 자, 사실 음식 맛있기로 소문난 중국의 4대 요리가 있습니다. 네. 베이징, 상하이, 광둥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는 스촨이죠. 사천 요리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자, 베이징 요리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똑같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집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하이 요리가 좀 더 해산물이 많고요. 바다랑 가까우니까. 스촨 요리가 지역 특성상에 덥고 습기가 높아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음식이 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짜장면도 뭐 사천 짜장면 이러면 좀 맵겠다. 네. 근데 되게 맛있게 맵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 맛있게 매운 맛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런 것들 혹시 남편분에게 컨펌 받나요? 요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해요. 아, 신나서 얘기해 주시네요. 진짜 막 신이 나서 그냥 아예 막 식당도 찝어주고 여기 꼭 가봐라.
뭐 여기 아~ 그리고 이 식당 가면 이 메뉴 꼭 먹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야 좋겠다. 데이터가 네.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뭘 먹어야 된다라는 걸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예. 자 일단 우리 스촨 청두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에서 청두까지는 평균 비행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리고요.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네. 되게 먼 것처럼 그러더니. 네, 저희는 3시간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삼국지를 치면 그 총나라. 총나라죠. 유비랑 네. 마지막에 네. 그쪽에 아. 차지했던. 맞아요.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직 여행지로서 정보가 좀 부족해요. 네네. 근데 아. 중국 현지인들이 휴가 때 여행하고 싶은 도시로 1위가 베이징이고요. 다음 2위가. 스촨. 네. 네. 표차가 좀 많이 난다면서요, 1, 2위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현지 사람들은 정말. 네, 청두가 승부욕 끓게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넘는 방문객이 매년. 청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중국 사람이 몇 명일까요? 1억. 아니, 1억. 1억. 현지인이 여행을 제일 많이 가요. 현지. 갔을 때 외국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중국 분들이었어요. 맞아. 중국 안에서의 중국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맞아요. 네. 매력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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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010년에 유네스코에서 아시아 제1의 미식 도시로 뽑혔을 만큼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한 굉장히 매력이 많은 도시로 뽑히고 있습니다. 아, 근데 비자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중국을 가면 중국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여기 되게 좋은 팁이 뭐냐면 네. 예를 들어 뭐 파리나 어디 멀리 갔었을 때 갈아탈 때 막 스탑바이 하는 거면 무비자예요. 경유할 때? 아~ 경유할 때. 중국을 경유하면? 몇 시간? 5일. 대박이다. 52시간. 여기가 1억 비행기표 한 번 끊고 두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멀리 갔었을 때 그거를 티켓을 오픈해놓고 저희가 갔던 코스대로 여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게 일단 네. 세부와는 또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될 것 같아서 아, 그렇죠. 네, 아마 네. 선택하시기가 좀 힘들 겁니다. 관전 포인트를 좀 저희가 고려사항이 있었거든요. 아 저희는 중국 하면 대표하는 동물이 팬다잖아요. 네. 본부장이에요, 사천이. 아. 그래서 그런 판다를 볼 수도 있고 음식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야시장? 아, 뭐 저희 야시장은 뭐 네. 그냥 그쪽 골목 한국으로 따지면 삼청동 같은 데인데 예술이에요. 매일매일 가도 볼 게 계속 있어요. 자, 우리 팀명은 뭐죠? 투어명? 하나, 둘, 셋. 짠다하우 투어. 함께 오시죠. 아, 이상한데. 야, 나 이렇게 잘 나가는 프로 해도 돼? 나 촬영 때문에 이런 거 놀러 가는 거 처음이야. 언니 여행 너무 많이 가잖아 근데 항상 어디 가면은 며칠부터 몇 시까지 전화 안 됩니다. 맨날 그것만 딱 있어 강릉에 보면은. 이제 나한테 항상 사람들 카톡 보낼 때 이거잖아. 어디야? 한국에 있어? 한국에 있어? 아 진짜 잘 배운 영혼이구나. 아, 너무 부러워. 아, 네, 뭐 행복하게 사시네요. 나 언니만 믿고 가는 거. 나. 마음 부담스러워. 이번 여행 주제가 이제 막바지 여름휴가 이래서 주말 막바지? 좀 휴가가 짧은 사람들 이렇게 주말 끼고 그런 좀 거리가 짧은 곳이 접근성 좋은데 어. 직항이 있고 접근성 좋은데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밤 비행기 타고 갔다가 이틀 놀고 다시 또 밤 비행기 타고 오고 경포일. 딱 주말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면 내 장점 살려? 너? 아니, 그래도 돼? 야, 든든하다. 저만 하나만 들어도 든든하다. 나는 진짜 천하무적인데, 이러니. 좀 저렇게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죠. 언니 어디 어디 가봤어? 2004년, 2008년, 30일, 40일 해서 한 70일 돌은 적 있어. 그런데도 중국의 3분의 2뿐이 못 돌았어. 워낙 크니까. 그래도 많이 돌긴 돌았네. 조금 색다른 데를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남성 리장 이쪽 생각했는데 나 안 가봤는데 직항이 없어. 아 정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테마에는 좀 안 맞고 직항이 그래. 있는데 대충 이렇게 봤는데 너 사천 가봤어? 나 사천 안 가봤어. 내가 사천은 가봤거든 사실. 근데 비행기 송도에서 딱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하룻밤 딱 자고 거기를 구경 하나도 못 하고 구체구랑 항룡을 갔어. 아 저기구나. 예스 리장 대박이에요. 거기 근처 시내도 이렇게 얼추 봤는데 볼 데가 되게 많아. 시내? 그런 것도 하나도 몰라. 나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몰라? 사실 너 나만 믿을 거지. 어, 나 언니만 알아. 넌 먹을 줄만 하잖아. 어, 맛있게. 나 되게 맛있게 먹을 줄 알아. 저쪽 팀의 이수경 씨네요, 그러니까. 오나미 씨랑 확실히 다른 게 친하니까 네네. 예 금방 막 예의가 딱 통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쪽은 막 존댓말 쓰고 되게. 존댓말 쓰고. 안 먹지 않아? 사천 매운가? 어, 너 없어서 못 먹잖아. 아, 그렇지. 못 먹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다. 콜, 콜. 사천. 콜. 사천. 알았어. 중국하면 팬다.
대박이야. 얘들 빨간 거. 아, 나 좋아. 어, 빨간 맛. 진짜 맛있겠다. 아, 이게 뭐야? 진짜 맛있겠다. 어, 메뉴는 그러면 일단 그래도 내가 어. 백주부랑 사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 쪽으로는 내가 또. 남편 찬스. 그래서. 네, 어.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청도를 촬영으로 갔다 왔어. 맛집 투어로. 근데, 그래, 너무 맛있고, 그리고 촬영이 안 나온 집들이 너무 많겠다. 백주부 또 알지, 특히. 어. 나 뭐 한 대부터 집에서 막 해준다, 또. 너 이거 맛 모르겠고, 또 어디서 탈출해. 아니, 탈출해지 말라고. 공부 시켜준다고. 그치. 어, 그래서 먹는 건 내가 좀 찬스를 써가지고 알아보고. 나는 널 돕고 다니는 현지 코디로. 어, 완벽해. 우리 팀 이름을 일단 중국어로 정하자, 재밌게. 너 잘하는 발음 있잖아, 너. 맨날 네가 나한테 하는 말. 중국 가면 쩐더? 쩐더? 맨날 하는 거. 좋다. 하오. 하오. 뭐야? 하오, 하오. 진짜 좋다. 쩐더 하오. 아, 쩐더 하오는 진짜 좋다, 야. 괜찮다, 야. 괜찮다. 되게 근데 진짜 쩌는 그러니까. 아, 지금 뭘 해도 잘 어울려요, CG가. 근데 쩐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의 4차 여행은 정말 쩐다 하오 할 거거든. 어.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점점점. 아, 잠깐. 아니야. 아니야. 인형이 움직였어. 어. 나서 이거보다 더는 뭘까 하고. 4촌이. 어, 귀여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뭔가 압도당했어. 대박이다. 굉장하네요. 이제 먹을 때가 됐어. 와, 진짜 맛있어. 정말 거짓말. 얼얼해지는 거, 얼얼해지는 거. 정말 맛있어. 심장 나오네. 위가 없어지지 않나요? 아니, 괜찮아. 여기 다 헐 것 같아. 아니, 나 하나도 진짜 그렇더라고. 금방 괜찮아. 너 여기 어디야? 4천. 여기 4천이잖아. 애기 낳고 나 이렇게 여행 온 거. 맞네.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다 있잖아. 그치. 어, 진짜 여행 나 지금 출발부터 온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도 좋아. 택시였다. 밤이 저녁이 필요해요. 그럼요. 진짜 신난다. 고고고. 5년 동안 와. 애를 셋 낳아가지고 애기가 맞아, 버스 너무 귀엽다. 친구랑 이렇게 여행은 처음. 네. 5년 동안 애 셋이면 애국자입니다. 진짜 애국자예요. 거기가 축구 경기장 몇 개만 하다는 그 몰이에요. 뭐야, 첫 일정부터 쇼핑이라고? 아, 첫 일정 쇼핑할 리가 없잖아. 4천하고 어. 청두 하면 팬다. 어머, 세상에! 4천하면 팬다. 센스 있게 팬다 기도를 해봤더라고요. 아, 팬다. 여기도 팬다 제일 처음 보러 가나요? 네. 팬다 기지를 가서 만약에 티켓을 끊으면 너무 줄 길게 서야 돼. 근데 그치. 이 뒤에 가서 미리 살 수가 있대. 그럼 우리 가서 고생을 안 하잖아. 그래. 이거 완전 팁이다. 아, 저기다. 팁들 좋죠. 아, 진짜 팬다 버스다. 팬다 버스. 귀여워. 버스가 팬다야. 택시 너무 귀여워. 택시 어, 아저씨, 여기 졸고 있으시면 안 돼요. 여보세요? 여기 졸고 있으시면 안 돼요. 셔틀버스 티켓하고 우리는 입장료 티켓이랑 같이 사자, 여기서. 어, 좋아요, 좋아요. 73, 包括 왕부, 처배, 然后 门票, 是吧? 왕부 차비랑 그다음에 입장료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에 73원. 줄 안 사도 되고 이거 너무 좋다. 그치. 가면 줄 완전 쓸 텐데. 팬더 보러 가는 거야? 팬더 보러 가는 거야. 아, 너무 보고
좋다, 너무 좋다. 중국이 가장 사랑하는 동물, 판다. 판다 보러 왔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판다 기집. 자. 네. 판다는 중국에서만 나고, 그래서 중국 분들이 자기한테 판다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국가별로도 막 선물하고 장기 렌탈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되게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진짜 사람 많다. 우린 이 줄 안 섰어요. 아, 아까 거기서 사면 저렇게 줄 안 서고? 입장만. 예. 되게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진짜 사람 많다. 진짜 아까는 좀 더 많았어요. 아, 여기 있다. 망고 잘 드셨어요, 망고. 오, 꽤 커. 아, 여기 막 갓 태어난 애기 팬더. 완전 귀여운 애기 팬더고. 애기 팬더부터 시작해서 이게 성장하는 팬더 순서대로 보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게, 애기 팬더 본 일은 없다, 그지? 먼저 다 큰 애들밖에 안 뭐 봤죠. 뉴스 같은데 네. 뭐 어디서 태어났다 그러면 잠깐 본 거만. 요호, 출발! 판다! 판다들이 지금 여기 얼음철이잖아. 시즌이 얼음인데 너무 더우면 나오질 않는데 저 오전에 와야 팬더들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대. 그래서 우리가 일찍부터 움직였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저렇게 거. 많이 보러 가는 거야. 엄청 사람이 많아요. 아침 7시부터. 네. 오늘은 팬더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신생 이제 팬더들이 있대. 지금 그거 한번 보러. 여기에 2018년에 태어난 쌍둥이 팬더가 있대. 오, 쌍둥이. 귀엽겠다. 올해 태어난. 한 요만한가? 인형만 하겠지. 와, 꼬물꼬물. 아, 어떡해. 오, 왜? 저 정도예요? 진짜 봐요. 봐요. 저게 오버가 아니라니까요. 어디 있어? 어디 갔어? 어디 있어? 보이지가 않아. 가만 있어 봐요. 있어. 아, 조금해. 인형. 아, 조금해. 인형. 아, 조금해. 인형이야, 인형이야. 진짜. 진짜 귀엽죠. 인형, 인형. 저 인형 아니죠? 진짜 귀엽다. 아, 움직여. 오야. 어떻게 너무 귀여워. 아, 제발. 다리만. 아, 아, 너무 귀엽다. 아, 정말 좋네. 팬더는 만지고 싶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 발바닥이 너무 귀엽다. 귀여워. 쭉쭉이 체조하네, 쭉쭉이 체조. 무지개 피는 거야. 너무 귀여워.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야, 어머야. 쟤 못 뒤집어. 못 뒤집어, 쟤. 어서 보여줘. 판다 보러 가자. 열심히 커라. 안녕. 파이팅. 열심히 커라. 어? 어? 떡해지면 안 돼. 떡해지면 안 돼. 어머, 밥 먹어, 밥 먹어. 아침 식사. 이거는 안 나갔나 봐. 어? 봐. 어? 자기 혼자 놀랬어. 아, 얘는. 구조된 앤가 봐. 2006년에 야외에서 구조돼서 온 거야. 그래서 출생 연도가 불명이야. 어머. 수컷이고. 생년 월일 불상. 그냥 저렇게 나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저거 잘 못 본대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너무. 날씨가 너무 좋았어. 시원했어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먹다가 가려워. 가려워. 올라간다. 우와, 어? 둘이 만나, 둘이 만나. 아, 올라가? 우와, 저런 거 보기 진짜 어렵죠. 네. 근데 이날 좀 선선해가지고. 나무도 잘 타네요.
별로 없어. 한 남자. 이거 너무 뭐야? 재밌어, 얘네. 뭐야? 너무 귀여운 애들이 막 알고 봤더니 뽀뽀하는 거 아니야 둘이? 아니야 근데 싸운 거야? 거기서 애들이... 자리가 한 명뿐이 뭐 있어요? 애들이 느려 아. 이게 몸에 걸치는 게 있어. 싸우네. 아. 재밌게 노네. 저기가 자리가 좋은가 봐. 그랬나 봐. 꼈어 꼈어. 꼈어 꼈어 꼈어. 아. 어떡해. 애들 너무 귀엽게 논다. 아 얼굴이 진짜 싫어하겠어. 아이고. 오 찡겼어 얘. 다리 두 개가 떴는데 지금 달랑달랑. 어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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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다리가 떴어. 결국은 애 쫓겼어. 이제 놔둘게. 완전 여유로워. 결국 밀어냈어. 야 보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한다가 그게 매력이 있네. 매력이 있네. 근데 우리 이제 거의 성장기는 다 봤잖아. 이제 가서 염색한 팬다, 미용실 갔다 온 팬다 보러 가자. 아, 왜? 레서 팬다, 레서 팬다. 레서 팬다, 레서 팬다 알아요? 아, 저 싸보고 판다였어요? 저는 못 볼 줄 알았어요. 너구리 아니에요? 잘 안 보인대요. 저기 있다. 뭐야? 유진 저기 봐. 어머. 보인다. 어머, 처음 봐. 어? 근데 여기는 진짜 귀여워요. 아, 얘가 판다였어요? 얘가 팬다예요. 아, 진짜. 너무 오, 어디까지 올라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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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준다, 야. 얼굴아. 깜짝아. 나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어. 똥뿡이 느낌이 없다. 오늘 어떡해. 너무 아, 얘가 판다였구나. 네. 아, 근데 색깔이 묘하다. 네. 이렇게 퍼져 있는 게. 근데 여기가 동물원처럼 가둬놓은 게 아니라 완전 전체가 기지예요, 전체가. 우리 사람을 가둬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길을 만들어서. 아. 그래서 이들이 어느 자리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숲속 안에서. 야. 진짜. 특이하네요. 꼬리가 저렇게 빳빳하게. 우리 이제 첫 여행이잖아. 너 식단은 네가 짜주기로 했잖아. 우리 사천에 왔으니까 매운맛을 즐기기로 했잖아. 오케이. 매운맛 1단계. 아, 단계별로? 오케이. 일단은 밥을 먹으러. 고고! 고고! 갑시다. 갑시다. 배고파. 이걸 먹으러 좀만 더 가면 네가 말한 그 집 나올 것 같아. 라이완. 여기가 한글을 하고 가세요 라는 이름이야. 너무 아, 웃기다. 진짜? 안녕. 짠짠면 맛있는데. 아, 오, 원래 짠짠면 국물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사천에 있는 건 볶음면이에요. 네, 이게 아, 원래 짠면이 아니에요. 사천에 오면은 일단 탄탄면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의 매운 단계 여기가 그러면 1단계? 1단계? 난 음식은 다 너 믿으려고. 너의 백그라운드에는 백주부님께서 계시니까. 아, 그 무대를 알아야 된다며 막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게 들으려고, 녹음을 해놓으려고 찍고 있다가. 동영상 찍어야 되는데. 동영상인데. 어느 식당이라도 웬만한 식당에 가면. 뭐 하고 계시는 거니? 인형 옷 입히면서. 저런 모습도 처음이네. 인형 옷 입히느라고 너무 힘 바쁘신데 너 이렇게 바쁠 때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떡해? 아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걸 너무 좋아해. 좋아해. 치킨 단단면은? 단단면. 한인 찬버스라 치킨 단면 고춧가 옛날에 저 뭐야 고추기름 얼마 잘 썼느냐 중요하고. 고추기름 얼마 잘 썼냐 중요하대. 탄탄이 이제 짊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면장수가 지게에 한쪽에는 국수, 한쪽에는 재료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 짊어지고 네. 다니면서 팔았다 그래요. 짠짠면. 그리고 그거 있잖아. 살라탕인가? 아, 살라탕. 소스에 물만두 찍어 먹는 거거든요. 오, 좋아. 짠, 제일 제죠. 콜? 이렇게. 중국을 못 하더라도 제가 소개해드린 메뉴만 시켜도 네. 네, 일단 충분히 입에는 맞다는 거죠. 네. 우후!
밑에 고추 기름이. 그렇지, 고추 기름이 중요하대잖아. 어, 밑에 소스가 있어.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아, 점점 빨개지는 맛있어. 진짜.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진짜 맛있어요. 언뜻 보면 짜장면처럼 보이네. 네, 짜장면. 갑니다. 나는데 하나도 거부감스럽지 않다. 고기는 되게 밍밍할 것 같고 별 맛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맛있지네. 진짜 맛있어. 고소하고 매콤하고 진짜 맛있겠다. 땅콩 소스가 이 매운맛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매운 잘 못 드시는 분은 색깔이 좀 이래 빨개서 그렇지 하나도 안 봐. 얘가 비빔국수 같다고 생각해. 네, 비빔국수야, 비빔국수. 아. 짜장면 같아요. 웬일은. 맛있어. 맛있어. 살라펌 먹어봐. 살라펌. 살라펌 시고 라가 매운 거잖아. 살라펌, 이 안에 이거 당면 들어간 게 펌이야. 조금 김치찌개 같은? 김치찌개도 시큼하잖아요. 김치찌개 같은. 고추 김치찌개. 고양식이구나, 이게. 오, 신기하네요. 후루룩 그냥 들어가 넘어가는 느낌? 맞아. 이게 식욕 돋구는데 되게 좋아. 이게 지금 당면이 불어서 이런 거 아니지? 원래 아니야, 원래. 이런 거지? 당면에 친척 정도 돼. 너무 매울 것 같았는데. 1단계 맞네. 그리고, 약간 그 얼얼까지 아니야? 어? 이 정도? 입문하는 사람들로서 이거 매력 넘친다. 매워요? 매운데 시큼하고. 네. 근데 맵다고 할 수에는 라면보다 안 매워요. 만두. 만두. 아, 만두. 중국 가서 만두 먹어야죠. 아, 배고파. 우리 4천에 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다는. 딱 보면 알겠잖아. 어? 4천이다. 아, 네. 찍어 먹는 저게 네. 찍어 먹는 만두예요. 짠쇠바라고 해서 찍어 먹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 이걸 왜 모든 분들이 잘 모르는 걸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 소스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만두도 맛있어요. 만두도 맛있어요. 피도 맛있고. 돼지고기. 채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로지 딱 고기로만. 양념 역시. 너무 맛있어. 고기만도 좋아하는데. 야, 여기 안에 곱다. 고와. 너무 맛있어. 이거. 아, 저 두 개. 소랑 저 피랑의 또 그 궁합도 너무 잘 맞고. 나 저 100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나 진짜 정말 100개 먹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만두는 정말 이 소스랑 완벽해. 야, 셋 중에 1등이야. 백서연, 백서연. 칼을 쓴 팬더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오. 얘 볼터치도 했어. 아니, 귀엽잖아. 그리고 우리 썬더 하우투어니까 우리 뭐 이렇게 오늘 막 팬더가 재밌었어. 그러면은 뭐 썬더 하우! 막 얘가 이렇게 우리 좋았던 거야. 자. 썬더 하우투어의 매운맛 1단계. 언니 맛있으면 여는 거야. 어. 알았지? 우리 다 솔직해야 돼. 솔직해. 하나, 둘, 셋. 조화로움이라고 할까? 화가 나. 맛있으면 여는 거죠? 네. 썬더 하우.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뭐할까? 밥을 먹었으니까 너 귀 파봤어? 귀? 그러니까 혼자 귀 파는 거. 귀 파봤지. 여기서 이제 되게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이 프로들이 귀를 이렇게 파줘. 이상할 것 같아? 오늘 한 번도 안 해봤어. 진짜 시원해. 너 이렇게 하고 나서 또 하자고 하지 마. 잘 먹었다. 맛있었다. 야, 살이 더 많아졌어! 어, 진짜? 살이 더 많았어.
여기가 환자의 샹즈라고 환이 넓다, 자이가 좁다, 샹즈가 골목이란 뜻이야. 여기가 약간 한국의 인사동 같은 데야. 너무 좋겠죠? 언니랑 너무 멋있다. 예스럽네요, 딱. 언제 한번 같이 갑시다. 맞아, 진짜 언니 여기 너무 너무 괜찮아. 이게 우리한테는 천국이야. 왜냐면 맛집과 쇼핑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여기가 다 정액제예요. 그래서 막 가격 뭐 흥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다 잘 돼 있어요. 관광지니까. 네. 아, 되게 중국 같다, 진짜. 저것도 면이에요? 우와, 우와, 대박. 아, 이거. 아, 저 오빠 멋있어. 먹는 것보다 이제 보는 재미가 있네. 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냥 거리를 걷다 보면 너무 재밌어. 우리가 걸어온 데는 넓은 환샹즈고, 이제 좌회전하면 여기부터가 조그만 골목이야. 조금 더 분위기가 달라. 넓은 길. 좁은 길은 진짜 좁아요. 네, 좁은 길에서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은 것도 있어. 짜잔! 뭐야? 짜잔! 여기야. 야! 오. 아, 그냥 길에? 야외에서 그냥 길에. 길에 너무 많아, 길에 다. 이렇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규지 하는데라고? 야외? 야외였어. 아, 원래 길가 다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앉으세요. 아니, 너무 당황스럽다. 이게 진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잖아. 이 기둥불 팔라고. 아, 무서워. 무서워? 아, 뜨거워. 나 처음이야. 와, 되게 멋있다. 되게 신중하게 하시네요. 네. 이게 은근히 슬슬슬슬 소름 끼치면서 안 덥다니까. 시바 치먹고 와요. 연작이 되게 많으시네요. 세지씨 겁먹었네, 진짜. 저 진짜 무서웠어, 처음에는. 아, 소리 들려. 좋지? 뭐라고? 좋지. 아니, 말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왜 복가슴을 하세요? 말했대. 아니, 말을 하면 이게 귀에 턱관절이 움직여서 귀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아, 내 우리 애들이 이비인후과 될 것 같을 때 이렇게 귀 팔 때 막 울면 이게 뭐라고 했는데 이게 무섭네. 이게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아. 이거 하면서 피가 나거나 이랬던 사람은 없냐고 좀 물어봐주면 안 돼? 这个弄这个有人出血过吗? 한 번도 없대. 그리고 이분들 12년 됐대, 여기서 하는 거. 안심해, 안심해. 12년. 뭐야? 뭐야? 어, 뭐야? 뭐, 침이에요? 하나 봐. 뭐야? 뭐야? 뭘 마사지? 아, 네. 진짜 이 귀 안에서. 잠깐만. 아, 귀 속에서. 귀 안을 마사지 해준 거예요. 다 걸리잖아요. 저분은 꿈쩍도 안 하죠. 진짜 상관없어. 일단 걸렸어, 이분. 드릴 막 뚫는 소리가 났어, 방금. 오. 오, 신기하다. 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너무 간지럽잖아요, 그러면. 너무 시원해. 아, 벌써 산책했나 봐. 저분 표정이 변하지가 않아. 이제 살짝 포기했어. 하고서는 목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 목에 힘을 넣으려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어. 아~ 너무 시원해. 나는 너무 좋아. 고맙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떡해. 아, 어떡해. 아, 난 너무 좋아. 아우, 쉬쉬. 급하게 쳐요. 두둥. 나는 무조건. 하나, 둘, 셋, 짠. 셋, 짠. 짠다. 그럼 이거는 짠다. 이거 안 되고 저쪽만 해야겠다. 하오, 한쪽만. 아니, 좋다. 경험으로는 너무 추천. 경험은 추천인데 이걸 하면 바로 목 마사지를 가야 돼.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 근데 난 너무 좋아하니까. 난 너무 좋아. 아, 좋은데 나는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은 내 기분일 수 있어. 오케이. 너무 긴장을 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알았어. 마음을 좀 놓고 하시면 일단은 결과는 너무 좋습니다. 신기하네. 편안하게 받으시네, 저분. 그러니까.
골목이 있어, 상점들이. 근데 나 이 거리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야, 마라고고 그 소스 있지? 아, 알지. 세상에. 그 소스 파는 거야. 우와. 이거는 많이 매운 거? 이거는 살짝 매운 거? 나 살짝 매운 거. 네. 그럼 너 링첸 한번 날씨가. 이것도 뭐야? 뜨거 쇼마. 쇠매탕. 어? 쇠매탕. 쇠매탕. 네. 이거 매실차. 마셔볼래? 어. 매실차 이렇게 팔다니. 먹어봐.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 매실차. 응. 어? 우리 스태프들도 다 먹었어요. 다 맛있다 그랬어. 딱 원하던 맛이야. 딱 원하던 맛이야. 너무 달지도 않고. 어. 맛있다, 맛있다. 막 고급 식당에 가서 기름진 거 많이 먹은 다음에 되게 조그만 잔에 한 잔 나오는 거 있잖아. 안 달고 깨끗해 아주. 안 달아. 이거 쩐다. 쩐다. 야, 진짜 쩐다. 야. 이거 국화차야. 이거 이렇게 하나 넣잖아? 하나를 딱 넣으면 꽃이 피는 거 아니야? 어르신들 왔을 때 이렇게 차에 딱 띄워주면. 그래. 좀 점수 딸 것 같은. 국화차 맞아. 그런 느낌. 국화차예요. 쌀 먹었는데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뻐. 두 분 쇼핑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했어요. 야, 이건 뭐야? 저 앞에 있는 거는 푸딩이고 저게 토끼 머리. 어? 네? 어? 토끼 머리? 어? 어, 이, 네. 이가 있어, 이. 별별 머리가 다 있더라고. 토끼 머리요? 저거 토끼 이빨이죠? 어, 이빨 맞아요. 돼지 코잖아. 우와. 돼지 코. 팔을 돼지 코는 어쨌든 돼지 한 마리에 딱 하나 안 나오는 거죠. 리미티드 에디션. 돼지 코? 아. 한 입씩 먹어보지. 먹을까? 재밌을 것 같아. 쫄깃쫄깃 한 것 같긴 해. 나오기니 최고 여벼슬라죠. 여. 아, 엠들이야. 내가 돼지 코를 먹어보자. 잘 해봐. 언니 먼저 찍어줘. 내가. 하나, 둘, 셋. 야, 사진 찍으라고. 잘 어울리셔. 미안해, 마마. 네, 시시해. 역시. 이걸 자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원이 무슨 시야주들. 아, 이건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누구나 맛있어. 그래요? 누구나 맛있대. 돼지 머리 맛이야. 아니, 돼지 재빨고라도 좀 더 쫄깃한 부분이 훨씬 많아. 근데 이거 쫄깃한 식감 찾는 건 많잖아, 족발 먹었는데. 근데 그거 다 무한한 것 같아, 그냥. 우리 족발에 되게 맛있는 껍질보다 더 쫀득하고 맛있어. 맞아요. 진짜 쫀득의 결정체. 맛있어. 맛있어? 응. 돼지 코는 경험해볼 만하다, 이거. 이건 먹어볼 만하다. 그리고 반드시 라지하고 달라고, 라지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매콤한 소스를 달라고. 어. 매콤한 아, 저기 소스구나. 매콤한 소스, 약간 우리 한국의 라면 소스 같은? 이게 또 그 양꼬치 소스 그런 거랑 좀. 아, 좀 달라. 글자. 어, 그치. 젠더 하우스 4의 돼지 코는 하나, 둘, 셋. 젠더 하우스. 솔직히 열었네. 아니, 진짜 맛있어. 진짜 쫄깃쫄깃. 입맛에 딱 맞고, 쫄깃쫄깃. 아, 배고파. 그러니까 우리 너무 보고 즐겨서 이제 맞아. 먹을 때가 됐어. 매운맛 1단계. 하면 이거. 근데 그거를 사실 남편 찬스까지 써가면서 식당을 추천받았으니 좀 자신 있는 기대해도 좋아. 야, 이거 완전 식도락 여행이네요, 진짜. 아, 나 저런 거 한번 보내줘요, 진짜. 냄새가 심상치가 않아. 그치, 마파두부 안 먹을 수 없지, 사천에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마파두부 유명한 집이야? 그렇대. 나도 여기 처음 왔는데 진짜 여기 꼭 와보라고 하더라. 땡큐. 우리 마파두부만 먹어? 아, 아니. 마파두부 말고 여기 오면 꼭 그걸 먹으라 그랬는데. 언니 그거 알아? 아까 간판 앞에 들어왔을 때 써져 있는 거? 수치 세이팬. 사천을 마파두부랑 같이 대표하는 음식이래. 여기 고기도 맛있대, 그랬는데. 고고지. 이리 집에서 많이 먹었던 거. 어. 오케이. 일단, 백튜브님이 추천해줬으니까, 시킨 대로 먹어보자. 수치 페이펜이 뭘까? 수치는 부부란 뜻이고, 페이펜은 내장들 그 편선으로 놓은 거, 편육을 썰어놓은 걸 펜이라고 하거든요. 피죠? 이게 수치 페이펜이에요. 우와.
야, 비주얼 대박이다. 와, 이게 그건지? 푸치 페이펜. 푸치 페이펜. 중국 100가지 전통 요리 중 하나예요. 중국 사람 되게 좋아하는 거. 네, 저희 가족들은 설날에 꼭 먹어요. 아, 맛있겠다. 기대된다. 내장 같은, 그런 거네. 우리 내장탕 먹을 때 나오는 거. 있는 그런 부위다. 이거는 페이즈, 이거 뭔가 양? 양. 이거는 심장도 있어. 아, 저렇게 얇게 썬 거를 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편. 편. 예, 편력이라고 하네요. 야, 맛있겠다. 자, 저기도 빨간색. 저 기름이 정말 예술이었어. 진짜 맛있어. 펜. 와. 나 화도잖아. 설날에 우리 이거 먹어. 설날에 반드시 있는 반찬 중에 하나야. 근데 이렇게 매운 소스가 아니야. 그냥 약간 마늘하고 간장하고 식초 갖고 이렇게 해준 소스인데 여기는 사천식으로 이렇게 빨갛게 나온 거야. 빨갛게는 그 언니도 안 먹어봤어? 빨갛게는 먹어봤는데 내가 이렇게 원조로 와가지고 사천까지 와서 원조로 먹은 건 처음이지. 추천할 만하다. 진짜 맛있다. 근데 이 소스가 이제 오네, 매운맛이. 늦게 온다. 조금 매운 라면에 청양고추까지 넣은 거? 근데 그 매운 게 너무 고소하게 매운 게. 처음 먹을 때 무슨 생크림을 넣은 것 같은 식감이 나. 부드러워서. 고추기름을 잘 썼어. 잘하는 집이네. 생크림처럼 부드럽고 고소한 고추기름 맛이었어요. 고추기름이? 네, 고추기름이. 거기서 매운 게 탁 오는 거예요. 근데 저런 데서 먹으면 기름이 생큼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게 진짜 고소하고. 맞아요. 이게 되게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기름 같아요. 맞아, 맞아. 사람들 사천 요리하면 향신료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수 있잖아. 이거는 반드시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매울 때 이거. 진짜 궁합이에요. 한국 사람이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천 음식 가면. 잘 맞아. 이거 밥에 비벼 먹어야 돼. 이거는 뭐. 처음에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데 무슨 밥이야 이랬는데, 그치? 밥이 다 먹었어. 짠. 건배. 어린이 입맛이야. 진짜 누구나 좋아할 맛. 누구나 좋아하는. 누구나 좋아하는. 달짝지근한 맛이 아니라 달큰하다. 이거는 근데 조금 칼칼한데 맛있게 칼칼하다. 맛있다. 근데 그럼 고기가 또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여기 포인트는 중간중간에 들어간 땅콩. 이거는 밥이랑 같이 먹을 비벼 먹을 건데. 저거 맛있겠다. 밥에 비벼 먹어야 돼. 진짜 맛있겠다. 근데 저거네. 밥에 비벼야 되니까 좀 따라해봐야지. 밥이랑 먹어야 돼. 진짜 수찬, 수찬은 계속 드시네. 진짜 맛있어요. 나 왔다. 주인공 나오셨어. 너 또 왔어. 마파두부. 마파두부. 비주얼이 다르다. 순두부 시계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 중국 마파두부랑 완전 달라요. 다르네요. 완전 다르네요. 시계가인데? 주인공 나오셨대요. 자, 밥을 준비하겠습니다. 밥이랑 먹어야 돼요. 밥에 무조건 밥이랑 먹어야 돼. 이 아름다운 자태를 보아라. 어떡해. 내가 먼저 비빌게. 빨리 비벼. 사천 마파두부에는 이제 고추가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고기 다진 거, 고기 다진 거라. 너무 힘들다 이거. 이거 정말 무조건 비벼 먹어야 돼. 중국 요리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거 너무 고문이다, 고문. 아, 진짜 먹거리는 인정. 와. 너무 깔끔하다. 우리가 한국에서 먹었던 마파두부랑은 완벽하게 달라. 비슷한 부분도 없어. 아까 푸치페이페인에서 오는 그 매운 거랑
완전 다르다. 이거는 부드럽지 않아. 깨끗하게 들어와서 두꺼운 맛만 느끼게 한 다음에 바로 매운맛 와주네. 아주 맛이 건방져. 자신감 있어. 나? 마파두부야. 어떡할 건데? 딱 정확한 그런 맛이야. 내가 마파두부야. 가천 청북까지 왔다면 마파두부 이런 이게 마파두부구나.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해. 이건 진짜. 나는 언니 난 이제 오늘의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나는. 그래 너 오늘 되게 잘했어. 아주 칭찬해. 너 여기 데리고 온 거 아주 칭찬하고 백주부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줘. 진짜 예술이야 진짜. 수원 불러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 불상 가야 되니까 일찍 준비해야 돼. 뭔가 압도당했어. 아 진짜 길도 예쁘다. 아니, 너무 예쁘지? 와. 뒤. 대박. 우와. 여기서 진짜 크다. 병거. 쉽게 먹을 수 있는. 학원 요리의 끝판왕이자 패스패시기도 해. 너무 맛있겠다, 그치? 귀가 뜨거워. 따다다다다. 와! 가자. 오늘은 샌더허 개망의 이틀째. 오늘 내가 준비한 데는 낙산대불. 어저께 말한 그 불상 하나가. 오늘 첫 스케줄이. TV에서 어쩌면 벌써 봤을지도 모르는데 엄청 어마어마한 불상 있는데도 거기야. 낙산대불. 원래 유명했는데 더 유명해진 게 시진핑 주석이 서원을 빌고 갔다 와서 주석이 됐대. 그게 더 유명해졌구나. 그래서 더 유명해졌어. 그래서 근데 거기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거기 가잖아. 가서 만약에 소원을 빌어. 소원을 빌고 만약에 돌아와서 소원이 이루어졌잖아? 그만 한 번 더 가야 된대. 왜? 감사 인사하러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감사하러 또 가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감사 인사까지. 사전답사를 다 가. 다음에 또 가도 돼. 네, 언니 내년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다린 다음에 오디오 들어가니? 근데 너무 배고파. 우리 먹고 가자. 그건 이 담당이잖아. 그건 이 담당이잖아. 아,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괜찮을 거야. 아침 맛집? 먹고 가도 되지? 그럼. 먹고 가자. 아, 먹고 가자. 빨리 먹고 가자. 조심한 거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사천해 주시고. 내가 아침으로 준비한 건 젠딩. 중국 원래 어디서나 길거리에서 막 먹을 수 있는 되게 간단한 전병 같은. 이게 젠딩이야. 그다음에 계란 탁 해가지고. 와 맛있겠다. 이거 진짜 안에 뭐 아무거나 넣어도 돼. 골라 먹을 수 있어. 길거리 음식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거고 아침 음식 진짜 맛있겠다. 요즘 제가 이 영상 보는 거에 빠져가지고 진짜?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 예 그쵸? 영상 엄청 유명하거든요. 치킨하고 돼지고기하고 다 같이 있는 거 하나 시키고 그다음에 소고기 있는 거 하나 먹어볼까? 나는 더 고기 많은 거. 이게 제일 많은 거야. 진짜. 사실 고기 좋아할 나이죠. 그럼요. 30대 후반에 제일 많이 먹죠. 그럼요. 토스트 먹듯이 먹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계란을 딱 뒤집어. 뒤집어. 그 다음에 젓갈을 네 개예요. 이야. 그리고 다 넣어요. 네. 그거 왜 넣는 거야? 탑핑은 고를 수 있어요. 네. 네. 하나에 소고기, 닭고기 뭐 돼지고기 다 넣을 수도 있고. 중국판 브리또 같은 뭐 이런 타코. 아, 네, 그런 거. 크레페. 네. 아, 맛있겠다. 오늘의 첫 끼. 오늘의 잼빙. 아,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뭔 튀김이야, 저? 새우튀김이야? 나초칩 같은 것도 넣더라고. 네, 그 바삭바삭. 네. 맛있어요. 근데 그 식감이 또 예술이었어요.
고기는 부드러운데 나초칩처럼 그런 것도 바삭해주니까 이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네. 너무 맛있다. 샤브팬, 계란, 고기, 채소 한 번 해결이 돼. 영양소를 따졌을 때 아침 식사로는 손절없어. 끝장판. 아침에 그 모닝 햄버거 그런 느낌이야. 딱 하나로 든든한 느낌. 그거보다는 훨씬 건강한. 어, 훨씬 건강하고. 맞아, 맞아. 아, 맛있겠다. 이거 그 바삭한 거 뭐야? 가루 같은 거? 이거 가루? 응. 돼지로 만들기도 하고 소로 만들기도 하는데 가루를, 네, 고기를 가루를 만들어서 쌀에 죽에 뿌려먹기도 하고 밥에 뿌려먹기도 하거든. 근데 지금 여기 안에도 양념으로 넣어준 거야. 근데 달달해. 맛있지? 이거 가루 같이 이거 뿌린 거 너무 맛있다. 사실은 여자분이면 한 개만 많아. 맞아, 둘이 같이 나눠 먹어도 되는데. 그럼 우리 여배우 여배우라서 우리한테는 우동 많았어요. 이제 든든하게 먹고 기차를 탈 거야. 기차 타러 가야 돼. 시간 맞춰야 되니까 빨리 먹자. 저거 사드고 댕기기도 좋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포장으로. 네. 포장으로. 저희가 기차역이랑 가까워가지고 여기 지금 모래서 먹을 네. 거거든요. 딱 기차 타기 전에 딱 사갖고 누구 타면 좋겠네요. 예, 뭐 좀 보자. 와, 진짜. 너무 드신다, 너무 드셔. 우리가 낙산 대불 가는데 기차 타고 가야 되거든? 한 2시간 거리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나왔는데 먹을 것도 하나? 우리 아침 막 먹고 쨈빙 먹고 왔는데 먹을 거 지금 타령이야 또? 간식 간식. 그래도 우리가 정도 왔는데 기차도 타고 살짝 외곽으로 빠지는 것도 재밌잖아. 2시간 동안 걸려서 온 드디어 낙산대불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내가 오늘 너 호강시켜줄게. 정말? 뭐 왜? 유람선 태워줄게. 유람선을 타면 이 불상 전체가 다 볼 수 있어. 유람선을 타고 저 절벽, 그러니까 벽에 붙어있는 석각 불상 중에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인 거예요. 가! 여기가 옛날 당나라 때 너무 사고가 많이 생겼대요. 배사고. 홍수나 이런 게 배사고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이제 사고 안 나게 기원하려고 불상을 만들었대요. 수호신처럼. 네. 근데 만드는 데가 90년 걸렸대요. 야. 90년 동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못 보고 돌아가신 거지. 그렇지, 그렇지. 낙산대불은 이 좌측에서 보일 거야. 저기 앞에서. 좌측? 저 멀리 코너를 돌면 보이려고 그러지. 뭔가 설렌다. 어떡해. 이제 코너만 돌리면 보일 거야. 우리는 가장 좋은 자리를 잡은 걸로. 역시. 여기야. 보인다. 발 보였어. 이건가 봐. 여기 왔나 봐. 와, 이거다. 엄청 크네. 아, 저 산 하나. 산 자체가. 산만 해요, 산. 네. 야, 저걸 다 깎아서 만든 거 그렇지. 거의 100년에 걸린 산이다. 발가락 하나에 사람 5명이 올라앉을 수 있어요. 발가락 하나, 발가락. 네. 와, 진짜 크고. 야, 진짜 크다. 한 25층 아파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같다, 저거 진짜 사이즈가. 좀 약간 뭔가 압도당했어. 압도당하지, 저 정도는 진짜 대륙 스타일. 佛是一座山, 山是一尊佛. 이 산 자체가 불이고, 불 자체가 산이라고 그러네. 대박이다. 웅장하다, 진짜. 와, 멋지다. 아쉬운 것 같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 아쉬울까봐. 내가 네가 아쉬울까봐. 여길 또 온 거야. 여기는 요만큼 한 15분? 15분 정도 걸어가면 그 불상의 귀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어. 근데 막 3시간, 4시간 걸린다며. 아, 그거는 발 밑에까지 걸어가는 건 3시간 걸리고 귀까지만 가는 거는 15분? 15분. 아. 낙산대불. 낙산대불 가는 길. 떨린다. 저렇게 쭉 계단이에요? 근데 15분이 안 가요? 네. 저거는 코스로 딱 좋더라고요. 아, 계단이에요. 그렇게 드셨는데 운동 좀 해야지. 네. 막 가파르진 않네요, 그래도. 네, 그러진 않아요. 땀이 줄줄 났네. 갑자기 말수가 없어지셨어요. 아니에요. 이 계단 올라가면서 그 소원을 비는 마음으로 걸은 거예요, 저는. 보면 볼수록 되게 재밌는 캐릭터죠. 중간이 없죠, 중간이. 예, 아예 말이 없거나 말을 세게 하고. 귀. 와! 진짜 귀다. 보인다. 머리, 눈썹 다 보인다. 어? 머리 보인다. 와! 대박! 이게 카메라에 담담기지. 그 웅장함을 실제로 느껴봐야 될 것 같아. 마주 보고 이렇게 풀샷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장난 아니다. 대박이다. 아니 아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TV 화면 보는 것처럼 믿어지지 않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믿어지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 이발해드리고 싶어. 진짜 크다. 정말 다르다. 저기 줄 서시는 분들 봐. 저게 이렇게 걸어 내려가려고 근데 안전상을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발 쪽으로? 네, 밑으로 내려가는 줄. 와. 와, 이것도 하루 제일 걸리겠네요, 볼라면, 그죠? 네. 근데 이 기운을 받으려고 저거를 걸어 내려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 소원 빛이네요. 자, 이제 평가의 시간. 젠더하우 투어의 낙산대불. 여기에 평가는 어땠는지. 자, 하나, 둘, 셋. 젠더하우. 간 김에 봐야죠. 봐야죠. 크게도 봐서 좋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오니까 훨씬 더 많은 걸 느끼고 뭔가 신기한 기운을 갖고 있어요. 좋은 기운을 느껴서 가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3시간씩 내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도 15분이었으니까 맞아. 금방 올라왔잖아 우리. 고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화면에서 실제로 보면 실제로 보면 입이 아니, 사람 크기도 그러니까 진짜 크다. 여기 우리 어저께 왔던 칸 달샹스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 여기는 맛집도 많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잖아. 마지막 저녁 식사는 내가 아주 특별한 곳으로 준비를 했어. 저는 이 중국 버거가 이 냉장 양고기가 있다. 아, 양고기가 정말 그 생선 예술이었어. 유가 아, 생선살 버거에 담가 먹어도 진짜. 아우. 와. 나도 라이가. 나 찍어. 나 엄지에 좀 비야 와봐. 그거 매우 맵기를 살짝 매운 거, 중간 매운 거, 아주 매운 거. 중간? 중간 아니면 조금 매운 거? 중간? 중간 괜찮을 것 같아. 쫑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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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 밑에 무슨 고문하나 봐. 언니 막 용이 꿈틀거려. 용이 꿈틀거려. 좀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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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너무 좋다!
소시지 진심 좋아하시네. 신났어. 네. 신났어. 경범할 건가 봐. 내려가자. 가서 보자. 가서 보자. 경범이 뭐예요? 경범. 경범이 얼굴 하는 거. 아, 반면 바뀌는 거. 아, 경범 너무 신기해. 경범도 스산이 거의 처음 본 거지래요. 네. 경범 공연만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저 거리에도 그렇고. 어? 이거 그냥 무료로 보는 거잖아요. 네. 네, 음식 먹으면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네. 소스가 제일 중요하잖아. 제일 중요해. 여기는 스산이잖아. 다천성이잖아. 매운 걸로 유명한 데고. 그래서 땅콩 소스? 나 옷 때문에. 나 그게 없었어. 진짜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하지? 나 약간 멘붕에 빠졌어. 근데 내가 소스 비율이 되게 높거든. 아니야. 내가 대신에 충분히 훌륭하게 맛있게 해줄게. 그래서 준비해준 이게 깨랑 옥수수 기름이야. 깨랑 옥수수 기름인데 이걸 넣고. 황금 비율인가 봐. 다 넣어도 되는데 나는 마늘을 좀 많이 넣는 편이야. 저는 파마늘을 일단 많이 넣어요. 고수를 넣어야지, 고수를. 나는 한 스푼 가득. 취향별로 다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 뭔데? 식초. 아, 초 쌀로 만든 검은 초야. 아, 중국 이게 한국 분들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식초를 넣으면 소스에. 이거 배워가야 돼. 이건 약간 대만 스타일이긴데. 전해진다. 저 딱딱한 것부터 물에 국물을 내야 되니까 먼저 시작할게. 국물 내기 위해서 물을 주세요. 국물 한 번만 찍어 먹어도 되나? 찍어 먹어봐, 찍어 먹어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국 샤브샤브들은 샤브샤브 국물에다 막 두께 먹고 막 이러잖아. 근데 중국 샤브샤브는 이게 기름이거든. 그래서 이게 국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데쳐 먹는 용이기만 해. 코팅이 싹 되면서 매운맛이 오네. 자, 많이 먹으면 기름이 다 먹어. 기름이 다 묻혔어. 한번 먹어봐. 깜짝 놀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그래, 먹어봐. 어때? 아, 어떡해. 이게 쪽라야? 이게 쪽라야. 쪽라라 중간 맵기 쪽라. 언니, 한번 먹어봐. 난 괜찮아. 진짜? 어, 뭐야? 진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 꼭 참는 거 아니고요? 이상하게 저는 청양고추도 못 먹고 매운 떡볶이 못 먹거든요. 아. 매워서. 근데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아. 이거는 매운 게 달라요. 완전 달라. 와, 아, 무서워. 나는 아니, 화구에 강하구나.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먹으려고 사천에 왔어. 짠, 마지막. 맛있게 먹자. 어. 네가 원하는 거를 살살살살 흔들흔들. 이게 샤브샤브. 뭐예요, 걔는? 지금 이게 양고기야. 양고기. 아, 맛있겠다, 양고기. 진짜 배고프다. 나는 물도 싸먹겠어. 처음은 말라 깜짝 놀랄까 봐 난 말탕에 있는 하얀 걸 먼저 먹겠습니다. 나도. 나도 말탕 먹겠지. 소스를 싸서. 저는 소스를 걸쭉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찍어 먹는 게 아니라 거의 싸서 고수를 많이 넣어. 소스가 무슨 맛일까? 맛있어.
근데 저게 다 기름이란 거예요? 아니요, 액탕은 그냥 육수예요. 고기육수 같아서 그냥 절대 부담 없이 너무 맛있다. 자, 나는 마라트 때 익었어. 뚝뚝뚝뚝뚝 고추기름 뚝뚝뚝 코팅이 됐어, 기름이. 코팅이 됐어, 스콜 나오는군요. 그렇죠. 소스랑 묻으면서 아, 맛있겠다. 정말 예술이야. 백주랑. 나 괜찮은데? 완전 괜찮은데? 진짜? 나 도전할래. 나 이제 왔어. 나 이제 조금. 고기를 해서 먹어보고 말을 해볼게. 나 이제 왔어, 왔어. 고기 왔어. 아니,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거 진짜 입을까지 오는데. 매운맛 샤브샤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매운맛의 종류가 다르니까. 네, 근데 대단히 향기를 즐기는 음식이긴 해요. 맞아. 아, 이게 청양고추보다 훨씬 안 맵잖아. 그 매운 게 아니라 이게 점점점점 그래서 계속 욕심나서 이거보다 더는 뭘까 하고 계속 먹게 되는 거야. 맛도 있어. 너 화나? 화는 되게 나. 내가 이거 왜 먹어야 되지? 사실은 더 먹을 건데. 이럴 때 하나 더 먹어봐. 어, 나 먹을 거야. 아래 죽순을 안에다가 새우를 저게 죽순 안에다가 새우 완전 넣은 거예요. 아, 저게 저 식감이 진짜 신기해요. 저 식감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맛있어. 맛있지? 신기하지? 맛있어. 이건 태어나 처음 먹는 맛이야. 안에 건 너무너무 보들보들한데 죽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식감이 아니라 약간 무슨 연어알 먹듯이 오돌오돌 터지는 그런 식감이에요, 지금. 이게 절대 죽순이라고 말 안 하면 절대 모르고. 아, 근데 씹을 때 아삭거리는 게 먹다 보니 죽순이다. 이거를 꼭 시키셔야 돼요. 네. 이걸 자꾸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걸 꼭 시키셔야 해요. 정말, 알겠습니다. 정말 네. 이색적인 맛. 무사를 먹어. 무사를. 쌈싸가. 소리가 나. 나 약간 쌓였어. 나 아무렇지도 않지. 그러면 이거 한 단계 더 높은 걸 먹어도 돼? 더 매운 걸로? 나 약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쓰고 날라가! 아니, 좋아! 아니, 좋아! 아니, 좋아! 한 단계 추가 하나 더! 저 안을 봐야 돼, 저 안을. 우와! 와, 지은다! 유진아, 따단! 따단! 장난 없다! 사천에 갔잖아요, 사천에 갔어요. 아니, 근데 저게 청양고추 넣는 거랑 달라요. 어, 벌써 내 머리에 땀나. 와. 와, 진짜. 서현진 씨. 와. 나 추가는. 리액션은 정말 최고다. 그, 공짜예요. 돈 안 들어요. 아. 실수, 실수. 이야. 저희 지금 몇 단계인 거예요? 마지막 단계. 이제 3단계. 제일 매운맛이 된 거예요, 이제. 와. 와, 강매원 씨 진짜. 당면 같은 걸 이제 넣어야지. 그래서 면을 넣으면 이제 제대로. 저 매운 건데? 매운 거 아니야? 저 매운 건데? 아니, 괜찮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숨 쉴 때 이렇게 한 거 있을 뿐이지 맵진 않아. 나 온도 만져봐. 하나도 뜨거워. 아무렇지도 않지? 이렇게 뜨거워. 아, 허세. 허세 있어요. 야, 내가 아니야, 아니야. 자, 도전! 이거 벌칙 아니야. 얘기해봐. 이거 진짜 웃긴다. 귀가 뜨거워. 깊어서 그래, 어디 깊어서 그래. 끝나, 아우, 매운맛이 3단계. 먹어볼만 하다. 하나, 둘, 셋. 짠다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맛있고, 그 다음에 특이하고, 저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나는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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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오늘 다빈 접시였어. 저희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지금 시간이 아직 좀 남았어. 공항 가기까지 맞아. 여유로워. 우리가 아직 여유로우니까 이 시간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 안숙낭교라고 사천에 베니스 같은 하천 있고 예쁜 커피숍 있고 바 있고 이런 데서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보내다가 그리고 아쉬운 마음 거기서 달래고 그다음에 공항으로 가자. 콜. 콜, 콜. 저희도 밤 비행기였거든요. 새벽 비행기였어가지고. 여기 우리가 공항 가면은 좀 아쉬우니까 시간도 좀 여유롭고 하니까 여기 야경 보러 왔어요. 야경이 여기가 앙솔랑교. 너무 예쁘다. 예쁘지? 아니 그럼... 예쁘다는 말로는 안 되고 진짜 와, 진짜 아름답다. 딱 중국을 표현하는 것 같아. 이야 멋지지? 너무 좋아. 정말 청도는 비행기 타기 전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곳이야. 정말 그렇다. Against it hard enough to know. 너무 좋았다, 그치? 응. 나는 너무 특별했어. 이번 여행은 진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친구랑 하는 첫 여행이야. 진짜 다니면서도 꿈 같고 그냥 되게 좋았어. 특히 언니랑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 여기 뭐 우리 눈물 빼야 되는 그런 파트 아니지? 너 나 울리려고 그런 거 아니지? 왜냐면 처음에 갔던 콴자의 샹즈도 좋았어. 아, 골목. 거기서 쇼핑하고 길거리 음식 구경하고 사람들 구경하고 짧은 일정에 할 게 참 많았고. 맞아. 모든 게 혈액해줬고. 마파두부는 강력했어. 맛있었어. 정말 내가 사천에 왔구나라는 거를 체감하게 해줬던 음식이었고 먹고도 사천의 전통 아니야. 좋아, 전통. 그리고 네가 그렇게 좋은 식당 예약해줘서 난 너무 좋았어. 재밌었어. 너무 특별한 식당이었고 마지막에 매운 거 추가한 거는 내가 아니고 너였다. 아니 친해하셨어. 나 진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네. 야 세상에 아직도 매운데. 초점이잖아. 얘기하지 마. 아직 욕이 아니신다고. 공항으로 가자. 공항으로 갑시다. 애기들한테 가야지 이제. 기다려라 고맹이들아. 세상에 우리 팀에는 뭐 고래상어가 있다면 저쪽 이제 판다의 귀여움이. 네. 야, 아니 그 판다 아까 그 인형이지 않았는데 걔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게다가 이제 판다는 중국에서는 그냥 동물이란 느낌보다 약간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이고 그리고 그 곳이 판다가 이제 자꾸만 없어져 가니까 거기서 인공수정을 시키고요. 해서 늘려가고 있어. 다시 야생으로 있어. 나갈 수 있게. 네,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래요. 근데 실은 저희 보면서 관찰강좌? 네. 거기를 실은 같은 장소를 두 번이나 갔단 말이에요. 네. 먹으러 한번 뭐 볼거리를 때문에 한번 갔는데. 거기는 매일매일 가도 돼요. 그래요? 매일매일 가도 다 못 보고 매일매일 가도 거기는 음식을 다 먹어볼 수가 없죠. 거기 말고 또 추천할 만한 여행지는 없어요, 청두에서? 그리고 아, 여기가 예전에 총나라였었거든요. 네. 삼국지에 나왔던. 그래서 유비 묘가 있는 무우사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 삼국지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 보면.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면. 남자들은 네. 거의 성지 같은 데겠네요. 네,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총나라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금리거리가 또 있어요. 관찰황자처럼 그런 거리가 있는데 거기도 되게 볼만하고. 볼 데가 너무 많아요.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중국 특집 있으면 항상 그냥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네, 너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네. 자, 이제 여행 경비를 알아봐야 돼. 지난주 오이 투어가 28만 5천 원이었어요. 네. 52시간 동안. 네. 예. 그래서 자, 저희의 쩐더 하우 투어에 2박 3일 동안에 청도에 쓴 최종 경비는 최종 경비는? 항공권 제외하고 1인당. 1인당. 네. 저희는 숙박비 다 포함해서. 네. 네. 총 26만 9천 원 썼습니다. 오, 왜? 싸구나. 오? 잠깐만, 물가 저렴한 건 필리핀이 사실 훨씬 더 조금 저렴하잖아요. 수산도. 근데 중국도 수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중국도 저렴하죠. 자, 투표 준비되셨나요? 자, 쩐더하우 투어의 여행 설계대로 나는 청도를 간담한다. 투표해 주세요.
남다른 코스로 세부를 털어온 오이투어의 세부여행기냐. 자, 볼거리, 먹거리 두 마리 토끼를 찾아본 쩐더하우투어의 청두 여행기냐. 아, 바꾸네요. 판정대 선택은? 선택은? 아, 제발. 아. 와, 아, 이거 동점하지. 이게 뭐라고 이거 참 떨린다, 이거. 떨리지? 이 자리 떨려요, 이 자리 떨려. 어떡해. 앞자리 들고 주겠다. 앞자리, 앞자리. 앞자리, 앞자리. 아니, 많이 나올 것 같아. 둘 다 좋은 여행이었어요. 아, 앞자리. 자, 좋았어요. 아니, 앞자리. 좋았어요. 아니, 앞자리. 우리 자, 다시 높여. 오이! 저쪽이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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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완전 둘 다 좋은 여행기였기 때문에 딱 두 표 차가 아니었나라는 네, 진짜. 네. 자, 오늘 김혜중 씨 함께했는데 예. 2주 동안 함께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정말 즐거웠어요. 실은 저 우리 가족들이 미국 연수하기 전에 세부를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냥 리조트 안에만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정말 고래상어 좋아할 것 같고 또 제 아내가 또 매운맛을 좋아하거든요. 청두 가서 또 먹고 싶고 캬, 이렇게 갑자기 또 가족이 떠오르는 거 보니까 빨리 보고 싶은데 벌써 3주가 지났어요. 벌써 무슨 말이 지금 무슨 말이 되는데? 자, 다음 주 배틀트립 특집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뭐 새삼스럽진 않죠. 네. 자, 연초에 부부 여행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맞아, 맞아, 맞아. 자, 다음 주에도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 두 부부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시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주 부부 특집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세상이 학교다, 인생이 여행이다. 배틀 트립! 감사합니다. Catchy. 와, 좋다. 체중이 많이 부은 것 같아. 아주 무거워가지고. 고마워. 아유, 하나 아빠밖에, 채양 아빠밖에 없네. 삿포로 텔레비전 타워. 네. You're a lady. Lady, you're a lady, you're a lady. 이거 무슨 상황이야? 맛있다고 잠깐 기다려봐. 나도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와. 너무 비현실적이야. 사진으로는 이거를 눈에 많이 담고 싶어.